지난 17일 서울 광장. 많은 팬들의 기다림 속에 드디어 등장한 오늘의 사회자 이준기 씨. 형 드림 콘서트 오신 거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성! 정말 더운 날씨에 이렇게 멍이 마다하고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회자 붐 씨가 신나는 무대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방금 홍보했는데 명장님 인사드립니다. 축성! 어제 붐 씨 홍보 좀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 후에 호흡이 척척 맞는 두 남자, 이준기 씨와 붐 씨의 사회로 본격적인 콘서트가 시작됐는데요. 자, 친구들 무대 소개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 어떤 분인가요, 이분은? 이분 하면은 뭐 절대적인 또 우리 홍보지원대, 또 네. 정신적 지주죠? 홍보지원대, 홍보지원대, 서명수호입니다. 이날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앤디 씨, 많은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받았는데요. 역시 반가운 얼굴이죠. 비슷한 시기에 입대한 이동건 씨와 김지석 씨는 나란히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부 공모지원단 공모지원대 선배 김지석입니다. 이승동 이동건입니다. 마지막에 스타 팬들을 특히 이동건 씨는 이날 라디오 진행 300일을 맞아 김지훈 씨에게 깜짝 축하 선물을 받기도 했는데요. 고깔 모자를 쓴 이동건 씨, 동료 병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적인 호응을 받은 박효신 씨에 이어 현장을 더 뜨겁게 달군 다이내믹 듀오와 에픽하이 두 멤버. 어느새 관중과 하나가 돼 환상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전 출연자가 나와서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어색함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친 이동건 씨. 무대 뒤에서 안도의 한숨을 내셔봅니다. 이것으로 드림 콘서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름밤을 뜨겁게 달궜던 콘서트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요. 특히 이준기 씨와 박효신 씨는 마지막까지 팬들과 인사했습니다.